자, 소개해드릴게요.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인강으로 수업을 듣고 있는 25살 공시생입니다. 하루에 대부분을 앉아서 공부만 하니까 살이 갈수록 쪄서 헬스를 하루 2시간씩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공부도 체력이다라는 말이 있지만 사실 한달반 뒤면 벌써 2020년이고 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오는 게 느껴져서 헬스 다니는 시간도 아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운동을 계속 다녀도 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보내셨는데. 선생님 다이어트 뭐 해보셨어요, 미 선생님? 저요? 선생님 요새 다이어트 중이시잖아요. 네, 저. 아, 동네 다 소문내고 다이어트. 무섭다. 선생님 뺏어야 돼. 그만 먹으셔야 될것 같은데요? 네. 아니, 근데 제가 지난번에 선생님들이랑 같이 이렇게 했을 때보다 사실 살을 3kg에서 그쵸? 맞아. 쌤 4kg까지 딱 티나요. 네네 티나요. 뺐어요. 너무 그래서 부럽다. 성공을 아, 스님한테 내가 보면 안 되겠어. 3kg. 아니, 왜 아까워. 여기는 좀 다이어트하고는 다르니까. 전혀 상관이 아니라니까, 없으셔가지고. 스님. 아무튼 뭐 그렇게 했는데, 근데 제가 지금 이 보내주신 사연에서 좀 의아한 게 있어요. 뭐가 의아하냐면, 그러니까 지금 본인은 운동을 하고 있는 목적이 좀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다이어트를 하려고 운동을 하는 건지, 근데 내용을 보게 되면 공부도 체력이다. 이게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체력을 위해서 이거는 공부를 위해서 내가 운동을 하고 있는 거다. 이걸로 이렇게 뭔가를 지금 명분을 만들고 계신 것 같아요. 공부를 하시면서 하루에 2시간씩 헬스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좀 너무 많은 맞아. 시간을 좀 과한 것 몸에 같아. 할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는 사실 공부를 위한 어떤 체력을 만드는 시간은 너무 과한 시간이죠. 그래서 좀 이거는 2020년 시험이 앞으로 다가왔다 이런 걸 떠나서 운동 시간은 좀 많이 줄이셔야 돼요. 공부 시간을 점차적으로 많이 늘리셔야 되고 조금 그 살이 좀 찐다고 하시는데 공부하시면 살은 많이 찝니다. 왜냐면 칼로리 소모가 적기 때문에 그럼요. 많이 살이 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요런 것들은 좀그 식사로다가 조절을 좀 하세요. 그러니까 운동 말고 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식사를 조금씩 더 건강식인데 칼로리가 높지 않은 거 이런 거를 가지고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헬스 나는 트레이너. 그냥 공부활동 안에는 그냥 먹어도 먹어 먹으면 먹어요. 공부활동 안에는 그냥 아, 굳이 공부랑 진짜 그 뭐야? 다이어트랑 같이 못하죠. 다이어트랑은 같이 못해요. 둘다 일단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곳이기 너무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지금은 그냥 드시는 게 드셔야죠. 나중에 죽을 만큼 빼셔야지 뭐. 그쵸. 저도 말로만 다이어트 한다고 아까 적혔는데 맞아요. 진짜. 그럼요. 최면 다이어트 중. 나는 다이어트 다이어트는 중이다. 내세에서 하자니까 내세. 아니 다음 근데 생에. 아니, 선생님이랑 좀 다르지. 선생님은 아니야. 선생님은 다이어트 한 번도 안 해보셨잖아요. 아니요, 저는 해봤어요. 선생님 평생 선생님. 마르셔가지고 고민이셨다면서요. 그러니까. 내가 어제 선생님 그런 얘기 어디 선생님 거다 하면 안 드세요. 돼요. 선생님 그 무서운 얘기를. 어쨌든 공부에 조금 더 초점 맞추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맞아요.